자, 형사보상 청구권의 연역.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제헌헌법부터 계속 있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자, 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제헌헌법부터 있던 거는 이제 형사 자, 피고인이고 피고인에 관한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은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자, 형사 피의자 형사 피의자는 현행헌법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거 연역에 잘 봐주세요. 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형사 피의자. 형사보상청구권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냐? 자, 현행헌법에 들어왔다고 했죠? 자, 헌법은 자,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 피의자, 형사보상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 자,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받거나 무죄 판결받은 때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현행헌법에 들어왔다. 자, 구금되었던 자가 요건이다. 자, 무죄 판결 시 인정되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한이 형사 보상 청구권 제한이냐? 제한 아니라고 봤죠? 구금 요건이었잖아요. 구금이. 자, 이거는 구금 요건으로 한게 아니라고 봤어요. 자,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 상관없이 나오죠. 자, 구금 여부 상관없이 형사보상 청구권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니 구금되었던 자니까 구금되었던 자. 자, 봤죠? 앞에서 봤죠? 구금되었던 자. 여기 나왔죠? 자, 구금되었던 자. 구금 여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자, 비용 보상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했어요. 자, 이런 조항. 해방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나, 자, 그쵸. 6개월로, 이 제척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면 했으니까, 예, 재판 청구권은 제한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은 구금을 전제로 하니까, 예, 형사보상 청구권은 제한하지 않는다. 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이 구금되었던 자가 형사보상 청구권 요건 알아두시고요, 이거. 자,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조항이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 형사보상 결정을 단신 재판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네, 형사보상 청구의 보상 청구는, 네,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할수 있는데, 그 법원의 결정, 그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단신 재판을 하는 거죠. 자, 단신 재판이라는 거. 이 형사보상도 보상 범위 이런 거에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복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좀 문제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할 기간. 자, 방금 말씀드렸죠. 자, 무죄 재판한 법원이다. 무죄 재판한 법원에, 자, 검사가 아니고, 검사 청구가 아니고, 무죄 재판한 법원에 할수 있다.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자, 미결 구금을 당한 경우 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한다. 검사 아니고 검찰청 아니고 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이다. 자,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한다. 자, 형사 보상 청구 기간. 자, 형사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난 날부터 3년, 확정한 날부터 5년.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 시부터 1년. 예,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현행 법이고요. 옛날 법은 이제 확정 시부터 1년으로 했었어요. 너무 짧죠? 형사보상 청구권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은 자, 무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거. 네, 형사보상 청구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 1년 짧죠? 그래서 입법제를 한게 이탈하여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네, 재판에 참가 못해서 이게 무죄 판결 난거 모를 수도 있는데 1년으로 한건 너무 짧다. 자,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자,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고 봤죠? 자,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 자유가 침해된 신체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자, 외형상,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형사사조치에 대지 않은 불가피한 혐의로 국민의
신체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렇죠.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 절차에서 형사 사법적인 예외 신체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무죄 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신체 자유를 피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해야겠죠. 자, 이 사례는 그거였어요. 하고 가중처벌 근거 조항이 위헌이 돼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재심을 청구했죠. 재심. 재심에서 공소장일 변경해서 자, 공소장 변경해서 가벼운 범죄 유죄 판결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유죄 판결 나와서 가벼운 변제 했더니 이미 이 사람은 가중처벌, 이 처벌된 기간 동안 이제 징역 살다 보니까 기간이 다 넘었어요. 이 가벼운 범죄. 아니, 좀 안타까운 사람인데. 자, 그래서 자, 가중처벌 근거조항에서 이제 이미 다 살았어요. 형길 다 살고 가벼운 범죄는 이미 다 넘어갔고 형길 넘어가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자, 그렇게 오버돼서 넘겨서 산 거, 이 가벼운 범죄보다 더 살고 나왔잖아요, 징역으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한 거예요. 넘은 기간 보상해 달라. 인정해 줘야겠죠? 억울하게 옥살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하면 타당하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자, 고의가 실종한 것이 자, 이미 형성된 청구권 제한인지. 자, 청구권도 입법자가 이제 형성을 해야 이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그러니까 고의가치 부정한 건 야, 이거는 형성이죠. 형성. 국가배상 청구권 형성한 거니까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게 아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한 거. 자, 이거는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자, 국가배상 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헌법 29조 보면 자,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를 받은 국민은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죠. 국가배상 청구권은 자, 재판의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데 자, 재판의 법령 규정을 따른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인정 안 된다고 봤죠. 자, 법관이 행하는 재판 사무의 특수성. 자, 그리고 그 재판관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 적체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제도자 장치, 뭐 신급 제도 같은 거 많이 마련돼 있죠. 그러니까 불복 적체가 있으니까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 법원이 예로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고의로, 일부로, 그렇죠? 법령 잘못 적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공무원 행위요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있느냐? 네,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봤죠. 공무원이 행위한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안 나왔는데 공무원이 그 행위를 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냐? 아, 공무원은 그 근거분이 위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죠, 공무원. 그쵸. 자, 이거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는 뭐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자,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자, 행위 당시의 분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법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자, 행위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자,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의 공무원에게는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 그래요. 맞죠? 네. 행위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 선고되더라도 자, 야,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인정할 수 없다. 행위 당시 이거 뭐 위헌이 아니었으니까. 자, 다음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자, 공무원 개인은 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자, 경과실인 경우에는 자, 부정되죠.
자,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외에, 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다만 이제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개인은 손해배상을 진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봤죠. 자,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에요. 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자,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중간산적 입장이네요. 자, 입법행위. 자,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자, 원칙은 부정되고, 자,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되는데, 헌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 자, 이 경우에만 입법행위도, 네, 손해배상 책임 된다. 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자,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자, 특수한 경우가 아니나, 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그렇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국회의 입법행위. 자, 국회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런 게, 네, 특수한, 정말 특수한 경우, 자, 헌법에 위헌이다 알면서, 위헌인 걸 알면서 입법행위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겠죠. 자,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손해배상한 경우, 자, 손해 원인 책임자에 구상할 수 있는지, 네, 이거 조문에 있는 거죠. 자, 도로하천 그밖에 공공의 원조물 설치나 관리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자, 국가나 지방 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자, 손해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자, 그 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국가배상법 조항 문제였고요. 자, 배상심의의 설치 부서. 자, 국가 지자체가 배상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자, 군인 공무원이라면 국방부에 배상심의에 설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 사건은 자, 법무부의 본부심의를 두고 군인이나 공무원이 배상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의 특별심의를 둔다. 자, 이것도 조항 문제였고요. 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 자, 이것도 국가배상권 침해 아니냐? 근데 침해 안 한다고 했죠? 자,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로써 자,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민법이나 자, 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 자, 국가배상청구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자, 소멸시효제의 존재 이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자, 입법자 결단의 선물, 자, 입법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 인정되도록 했으니까, 자, 입법자 입법 형성, 결단의 선물인 것이고, 자, 일부 제한하고 있다라도 일정한 요건의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자,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 그렇죠? 국가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 네, 권리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또 여러 단서들이나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소멸시효 규정 적용대로 했어요. 자, 그렇게 소멸시효 적용대로 한 거, 자, 국가배상과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긴급조치 상황에서 자, 국가배상청구권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자, 긴급조치 같은 예전에 긴급조치, 자, 유신헌법에서 긴급조치 그런 상황에서는 자,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보지 않았죠. 네. 자, 국가배상청구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자, 국가배상청구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까 봤듯이 고의 또는 과실, 이거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이미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형성하는 거. 자, 인권 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1년과 같이, 1년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 적극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자,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 행정의 혼란 방지,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공무원들이 좀, 그렇죠, 적극적 행정하기 힘들어지겠죠. 좀 소극적으로 몸을 사리면서 하게 될 거니까 사후에 막 사후에 위법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네? 사후에 입법한다고 보면 이제 행위가 이제 위축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긴급조치 상황에서도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법 청구할 수 있다. 자,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자, 비권력적 자금도 포함되는지, 자, 이 기권력적 자금은 포함되겠는데, 자,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에는 이제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직무집행에. 자, 국가배상청구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자, 권력적 작용은 이제 당연히 포함되고, 자,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하지만 이 단순한 사경제 주차로서 적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경제 주차는 직무 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국가회사 청구권의 직무 집행 판단. 자, 외형 이론이죠. 자, 외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외형 이론으로 판단한다. 자, 국가회사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 하면, 자, 직무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 있는 것이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형상 관련 있는 것을 뿐일까? 주관적 의사는 직무를 집행한 게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직무를 보이면, 여기서 국가적 정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연역. 예, 거의 연역. 한정서부 때도 나왔었는데요. 현행 헌법이 최초라고 했죠. 자,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현행 헌법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자,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자,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에요. 자, 범죄 피해 구조금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자, 구조 결정이 났을 때, 자, 구조 결정 송달 시부터 2년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를 받을 권리는 자, 구조 결정에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된다. 2년 구조 결정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날로부터 2년.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요. 자, 소멸 시효는 자, 구조금 받을 권리는 구조 결정이 있으면 자,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자, 구조금 신청은 좀 다르죠. 자,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현재 피해 발생을 안날부터 3년 지나거나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신청, 이거는 구조 결정이 나온 경우, 이제 구조 신청하는 경우, 3년, 10년. 구조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2년의 소멸시효.